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맛있는 지식을 여러분께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건강에 관한 좀 그런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뉴스 토마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신장의 결석 같은 거, 그거 진짜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거는 진짜 뭐 아이를 출산할 때뭐몇 배의 고통이다 막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선통이라고 하면 선통, 신선의 고통, 그래요. 선통 엄청 아프다고 하고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아픈 거 많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뇌 신경이 고장 나가지고 뭐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 막 그죠? 그 말초 신경이 막 고통을 느낀다든지 막 그런 것도 그죠? 그런 것도 끔찍한 고통을 가지고 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또 만성두통 같은 것도 여러분 진짜 편두통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와 진짜 콕콕 찌르는 듯한 그 고통 때문에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쵸. 그런 적이 있어서 저도 아이 두통이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러지?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통증 중에 하나인데, 예.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예. 근데,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저기, 다스릴 수 있는 고통을 이런 걸좀 찾아보다가, 여기 뭐, 두통이라는 것은 아픈 부위와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질환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요. 한번,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자, 볼까요? 같은 듯 다른 두통. 아픈 부위 증상마다 질환이 다르다. 전체 60%가 1년에 한번 이상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 따른 정확한 종류를 파악해야 된다. 두통은 여성이 66%, 남성의 57%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환자도 매년 늘고 있다. 그리고 두통은 또 재밌는 게 원인을 모를 때도 많죠, 그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2015년 약 188만 명에서 2019년 215만 명. 이야, 우리나라에 5년 새약 14.5%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215만 명이면 얼마예요? 지금 우리 5천만 명이라고 치면 에? 얼마야? 5%? 좀안 되는 건가? 두통을 진단할 때에는 두통 외에 다른 동반된 이상이 없는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머리의 어느 부분이 주로 아픈 것인가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다. 원인이 없는 1차 두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두통이다. 그쵸? 한쪽에,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이 아닌 계속 반복되는 만성 두통으로 뇌영상 검사 등의 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에 따라 진단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근데 뇌영상을 검사했을 때,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뭐뇌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뇌는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 자체는. 그래서, 뇌 수술할 때 보면요, 뇌 이렇게 두개골 열고서, 거기 막 이렇게 전기로 자극하면서, 환자들이 이렇게, 뭐지? 언어 능력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가 수술 같은 거할때 머리 두개골 열고 전기를 자극해가면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뇌를 자극하는데 그뇌 자체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불렸다. 한쪽이란 뜻이죠. 편. 예. 주로 관자놀이가 뛰는 듯한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진짜 이 고통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진짜. 아, 그래서 편두통은 원인 질환은 없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자놀이가 아플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두통 질환으로는 측두동맥염이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측두에 있는 그죠? 그 머리 옆쪽에 동맥 그죠? 지나가는 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거겠죠? 예, 이것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동맥 염증성 질환이다. 어우, 되게 아프겠다. 그죠? 동맥이. 어우, 계속 그 피가 공급돼서, 혈액이 공급돼서 뛰는 곳인데, 그죠? 어우, 진짜 그냥 콕콕 찌르는 그런 그
느낌이 나겠는데? 그죠? 관자놀이 근처를 지나가는 측두 동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 관자놀이 부분이 아프게 된다. 염증과 혈전이 발생한, 혈전이라는 거 피떡이죠, 피떡이 발생하게 되면 동맥이 지나가는 관자놀이 부위가 딱딱하게 만져지고 만지면 통증이 생긴다. 이건 뚫어야 되겠다, 그죠? 혈전 용해제라든지 심한 경우 시술을 통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측두동맥염은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눈으로 가는 혈관까지 염증이 번지게 돼서 실명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혈액이 이제 그 안구 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죠? 거기가 괴사해가지고, 그죠?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 뒷목이나 뒷머리가 아픈 것, 이런 것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비교적 흔한 증상이다. 여러 가지 두통 질환들이 머리 뒤쪽에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긴장형 두통. 긴장형 두통도 편두통과 마찬가지로 원인 진환이 없는 1차 두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진 않는다. 하지만 통증이 반복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화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 초기에 해서, 그죠? 해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운동이라든지 뭐 그죠?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죠? 그런 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뒷머리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두통을 경부인성 두통. 경부, 목에서 기인하는 성질의 두통, 이런 뜻이겠죠? 경부인성 두통은 목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뒷머리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후두신경통의 가능성이 있다. 후두신경통은 목 뒤쪽의 신경이 눌리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간혹 눈부위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눈과 뒷머리가 함께 아픈 경우도 있다. 전 예전에 농구하다가 가끔 이렇게 그죠? 뒷머리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거네요. 긴장형 두통, 경부인성 두통, 후두신경통은 모두 목과 근육의 건강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어서 자세나 스트레스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자세를 바로 하도록 굉장히, 그쵸? 자세 교정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도 호전되지 않으면 드물게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는 이제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에 머리 안이 아니라 두피가 아픈 두통으로 찌른 두통이라는 것도 있다.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두통 역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온 내용을 다 보자면요, 두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 전체가 갑자기 아픈 두통의 경우에는 혈관이 찢어지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같은 원인 질환이 있는 2차 두통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 2차 두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네요. 어떠한 뇌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두통을 유발했다. 그래서 2차가 되는 거군요. 그죠? 1차 두통은 원인이 없이 두통이 그냥 생기는 거. 그죠? 그다음에 해당 경우는 어느 부위가 아픈지보다는 언제 어떻게 아팠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매우 강한 두통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그쵸?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죠? 빨리! 여러분, 뇌출혈, 뇌출혈, 뇌졸중에 그거는,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만큼 빨리 가냐죠. 그죠? 얼만큼 빨리 가냐. 그래서 대부분의 두통은 1차 두통으로 진통제만 복용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1차 두통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를 받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복될 또 지속될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 전체에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벼운 증상만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자세를 바로 하고 의자부터 바꾸시고, 그죠? 다시 바로 하고, 이렇게. 운동 같은 거좀 하셔가지고, 그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부위별 두통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는 이런 거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두통의 종류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런 건강에 관한 소식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자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